미싱유. 안녕하세요, 미싱유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소녀상 이 소녀가 입었던 한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픈 역사지만 여러 방식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니입니다. 치수를 먼저 잴게요. 가슴 둘레, 앞에서 뒤에까지 저고리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치수를 재어줍니다. 고대는 3cm 정도면 되겠네요. 팔 길이는 13cm. 손 둘레는 6cm 됩니다. 먼저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뒤에서 1cm 너비로 접는 선을 표시해 줄게요. 몸통 둘레는 4.3cm, 고대는 3cm니까 그 절반인 1.5cm를 표시해 줍니다. 뒤 길이는 5.5cm입니다. 중심선과 평행하게 그려줍니다. 세로선도 마저 그려주었어요. 중심에서 어깨까지 3cm, 소매는 13cm. 이제 앞을 그려줄게요. 앞 길이는 6.5cm. 섭은 돌연에서 2cm 위에 그려줄게요. 고대점에서 섭까지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1cm 정도 위로 올라가서 점을 찍고, 섭은 앞 너비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폭으로 그려줍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돌연을 그려주었어요. 옆선은 1.5cm 위로 그려줄 거예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1.5cm 소매산을 그려줍니다. 옆선은 0.3cm 정도 몸쪽으로 들어와서 사선으로 돌연과 연결해 줍니다. 소매는 아이손이 6cm였으니까 넉넉하게 7cm 앞, 뒤각 3.5cm 폭으로 합니다. 소매 중심에서 0.3cm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베레를 그려주었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한꺼번에 잘라주면 앞, 뒤, 좌우 대칭이 맞게 자를 수 있어요. 아, 내 책상. 네임펜을 쓸 때는 꼭 책상 위에 뭘 깔고 쓰세요. 섭코를 0.3cm 정도만 앞으로 빼줬어요. 섭은 원단을 별도로 이어 붙일 거예요. 이제 치마의 조끼 패턴을 그려볼게요. 저고리보다는 1cm 정도 짧게 그려줍니다. 저고리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앞, 뒤, 각 4cm 폭으로 할게요. 어깨끈이 저고리 밖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앞 중심에서 1.8cm 정도 띄워서 그려줍니다. 끈 폭은 1.2cm.
저고리 깃보다 안쪽으로 곡선을 그려줍니다. 어깨는 0.3cm 정도 내려서 그려줍니다. 겨드랑이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단추 여밈은 0.5cm로 내어주었어요. 몸이 앞보다는 뒤가 짧아서요. 밑선은 0.5cm 정도 위로 올려서 그려줍니다. 저고리를 입었을 때 조끼가 겉에서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중심을 반으로 접어서 한꺼번에 잘라줍니다. 앞, 뒤 어깨를 맞춰보니까 한쪽이 짧네요.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어깨선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치마는 이런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앞 부분은 이렇게 원단이 세 겹인데 맨 끝은 한 겹이잖아요. 조끼 길이가 총 17cm이잖아요. 그래서 16cm는 원단이 세 겹이고 나머지 1cm는 원단이 한 겹이에요. 그럼 원단 폭은 총 49cm가 됩니다.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 16cm로 할게요. 원단을 자르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한복은 왼쪽 자락이 위로 올라가게 입으니까요. 섭 조각이 왼쪽에 오도록 원단을 잘라주세요. 안감은 겉감보다는 약간 크게 그냥 네모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치마의 안감은 치마 길이보다는 1cm 정도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섭과 원단을 바느질해 줍니다. 시접은 섭적으로 꺾어서 눌러주세요. 원단을 접고 뒤 중심선을 바느질합니다. 안감은 겉감보다는 넓게 1.5cm 정도 띄어서 중심선을 바느질해 주었습니다. 뒤 중심선을 잘 맞춰서 겉감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을 바느질해 줍니다.
돌연을 바느질하고 섭 코에 이어서 귓부분 앞까지 쭉 바느질하면 됩니다. 0.3cm 정도만 남기고 시접을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각진 부분은 대각선으로 바짝 시접을 잘라줍니다. 섭코 부분도 시접을 바싹 잘라서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도록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이제 저고리를 뒤집은 다음에 컵코를 잘 접어서 예쁘게 모양이 나오도록 뒤집어 줍니다. 가려줍니다. 이제 다시 뒤집어 줄 건데요. 겉감과 안감의 앞길이 서로 마주 보게 반으로 접어서 잘 정리해 줍니다. 소매와 겨드랑이 부분의 시접은 접히지 않고 모두 잘 밖으로 나오게 정리해 줍니다. 앞과 뒤에 완성선끼리 잘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여기 돌연과 옆선이 만나는 점은 시접이 모두 네 겹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 부분이 꺾이지 않고 시접이 편안하게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배레와 옆선을 한꺼번에 바느질합니다. 시접은 0.3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었습니다. 겨드랑이는 완성선에 가깝게 바짝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겉감 쪽에 손가락을 끼우고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겉에서 안감이 보이지 않도록 안감을 위로 살짝 당겨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선에 가깝게 바느질로 일단 고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꺾인 부분은 바짝 가위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고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질 수 있게까지만 가위밥을 넣어주시면 돼요. 깃 원단은 이렇게 접어서 다려서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저고리에 달아줄 거예요. 끝은 뒤집어서
한쪽 끝을 미리 바느질해 놓을게요. 겉이 보이게 뒤집어서 모서리 부분은 뾰족한 걸로 잘 각이 나오게 펴줍니다. 저고리의 깃부분의 시접을 긴 원단으로 잘 감싸서 시침핀으로 잘 고정해서 준비해 둡니다. 깃은 재봉틀로 겉에서 눌러박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공구르기로 예쁘게 달아줍니다. 안쪽에서는 바늘땀이 보여도 괜찮은데 겉에서는 실이 잘 보이지 않도록 공구르기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깃 안쪽에서만 살짝 떠서 바늘땀이 깃 쪽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 끝부분은 처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일단 바느질로 박고 오겠습니다. 시접은 3mm만 남겨놓고 가위로 바짝 자른 다음에 뒤집어서 뾰족한 걸로 각을 잡아주고 저고리에 시접에 잘 끼워서 공구르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옷고름을 만들어 줄 건데요. 미리 접어서 이렇게 다려 놓으시면 편해요. 마주보게 접어서 이렇게 D자로 바느질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긴 고름을 왼쪽 저고리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치마를 만들 건데요. 겉감과 안감 모두 밑단을 마라바퀴 해줄 거예요. 7mm 정도 접은 선을 내서 마라바퀴 노루발을 사용해서 밑단을 마라박아 줍니다. 겉감도 이렇게 밑단을 쭉 말아박아 줬습니다. 겉감 위에 안감을 올려놓고 옆선을 박아줍니다. 밑단 2cm 정도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마감을 해줍니다. 겉에서 봤을 때 겉감과 안감 모두 이렇게 마라바퀴한 부분 밋밋한 쪽이 겉으로 나오게 원단을 배치해 주셔야 돼요. 치마의 위쪽을 바느질합니다. 이제 주름을 잡아줄 건데요. 1cm 간격으로 아까 패턴 그릴 때를 생각하면서 시침핀을 꼽아서 주름 모양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 무한 시침핀의 개수를 보십시오. 칼주름의 생명은 정확히 1cm씩 접는 겁니다. 시침핀 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이제 조끼와 치마를 잘 연결해서 붙여줄 거예요. 먼저 시침핀을 이렇게 꼽아준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조끼의 밑단으로 치마의 시접을 잘 감싼 다음에 완성선에 맞춰서 원단을 잘 당겨서 상침질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깃이랑 마찬가지로 공구르기 해주시면 훨씬 예쁜데요. 어차피 저고리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저는 그냥 미싱으로 눌러 박아줬습니다.
뒤는 스냅 단추를 달아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인형 옷으로 소녀상의 한복을 만들어 보는 게 저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